10번은 아까 7번하고 마찬가지로 Y' 앞에 어떤 대가리가 나왔으니까 그 대가리로 다 나눠줘야겠지. 그래서 코사인 X를 나눠주십니다. 그러면 Y' 플러스 3Y 빼기 1 곱하기 코사인 제곱 X분의 1 은빵이 되겠네요. 자, 그럼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꼴로 바꿔주려면 Y' 더하기 그쵸? 코사인 제곱 X분의 3 곱하기 Y는 코사인 제곱 X분의 1 되겠고 그러면 우리의 P는 3 시컨트 제곱이 되겠고 R은 시컨트 제곱이 됩니다. 괜찮고 그러면 H는 요 놈을 적분한 건데 무엇을 미분쳐야 시컨트 제곱이 되나요? 당연히 탄젠트가 되겠죠. 그래서 H는 3 탄젠트 X가 되겠습니다.